이번 주제는 위기의 NC소프트입니다. 연결 매출 순위부터 보시죠. 1997년에 설립된 NC소프트는 1998년 리니지를 출시하며 국내 대표 게임사로 등극합니다. 2000년 초 NC와 넥슨의 매출 1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2010년 이후 NC는 넥슨에게 매출 1위를 내어줍니다. 2015년에는 넷마블에게 매출 2위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NC는 2017년 리니지M을 출시하며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그러나 2023년 연결 매출 기준 NC는 4위에 랭킹합니다. 다음은 영업이익 순위를 보시죠. 2000년 초 NC는 리니지를 통해 압도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합니다. 반면 2005년 넥슨은 던파 매출을 주축으로 영익 1위에 등극합니다. 2020년에는 크래프톤이 100으로 영익 2위에 오릅니다. 2021년 기준 NC는 영익 3위에 랭킹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게임별 순위입니다. 2020년 초 리니지2M이 월 매출 1위에 등극합니다. 2020년 6월, 리니지M이 1위를 탈환합니다. 2021년 7월, 오딘이 혜성같이 등장하며 1위에 등극합니다. 2021년 11월, 리니지 W가 1위에 등극합니다. 엔씨는 리니지 IP로 압도적인 상위권을 수성합니다. 2023년 5월, 나이트 크로우가 1위로 깜짝 등장합니다.
NC는 2023년 4분기부터 게임 상세 실적을 미공개로 전환합니다. 다음은 직원 수 순위입니다. 2017년 NC는 직원 수 기준 2위에 랭킹합니다. 2020년 12월, NC는 넥슨을 추월하며 직원 수 1위에 랭킹합니다. 2022년 3월, 넥슨이 1위를 탈환합니다. 2023년 4월 기준, NC는 주요 게임 기업 중 직원 수 2위를 유지합니다. NC의 위기. NC소프트는 26년간 누적 매출 21.7조 원, 누적 영업이익 5.8조 원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늘 우려하는 리니지 IP의 높은 국내 의존도와 기존 캐시카우의 수익성이 떨어지며 높아지는 인건비 등으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은 전년 대비 31%, 영업이익은 75% 하락하였으며 개발보다는 투자에 집중하고 인재 유출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란했던 리니지 왕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캐시카우로 제2의 전성기 NC를 기대합니다.